저희는 학생 홍보대사 22기 박진주, 장지원, 김두열, 이지우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대학본부 앞에 있어요. 오늘은 합동 캠퍼스를 둘러볼 건데요.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합동 캠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이 보이는데요. 이곳 의학박물관은 기존 의과대학의 본관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둘러보고 가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캠퍼스 둘러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의과대학이라 써져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의과대학입니다. 그럼 여기선 누가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의예과 1학년들이 현재 여기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2, 3학년들은 다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네, 2, 3학년들은 화순에 위치한 화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의과대학 앞인데요. 여기 의과대학 옆에 있는 이 건물은 뭘까요? 간호대학이요. 맞나요? 네, 간호대학이에요. 대부분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합동 캠퍼스를 간호대학이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들까지 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합동 캠퍼스 자유롭게 둘러볼까요? 좋아요. 혹시 저 한자 읽으실 수 있는 홍보대사님 계신가요? 뭐죠? 김지호 홍보대사님, 앞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공, 두 번째 물. 네. 세 번째는? 자, 동물 실험사라고 써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부에 있는 실험관계 동물 실험사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김두열 홍보대사님, 네. 앞쪽에 있는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병원 같아요. 신축된 의과대학의 새로운 병원입니다. 의학회관이라고 의과대학 안에 있는 학생회관 건물입니다. 의대생들이랑 간호대생들은 여기서 매점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드롭팟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는데 김두열 홍보대사님,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배고파요. 제가 의대생이면 사드렸는데 아쉽게도 의대생이 아니라 의공학 안 되나요? 의공학?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까지 간호대학, 의과대학 그리고 명학회관까지 둘러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학박물관도 한번 방문해 볼까요? 2층이랑 3층 상설 전시실에 가보면 될 것 같죠? 좋아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계단을 한번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해요. 좋아요.
이상이 아마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계시네요.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쉽게 좋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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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합니다. 가봅시다. 라라라라. 저희가 오늘 궁금한 애들에서 저희 만났습니다. 오, 여기 문도 열려요. 우와. 오, 여기 테라스가 있는데요. 오.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 선서인기로는 이종현 성미아 박사님이라고 써져있고요. 광주대학원 초대원장님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고요. 그럼 저희는 한번 2층을 둘러봤으니 3층으로 한번 이용해보도록 할까요? 고고. 네, 지금까지 저희 모두 학동 캠퍼스를 둘러보았는데요. 관우대학과 의과대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학동 캠퍼스의 투어를 마쳤습니다. 의과대학이나 관우대학에 진학하시고 싶은 학우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전빈누리 22기 김두열, 이지우, 진주, 강지원이었습니다. 안녕!